여러분 몸이 아파서 몸에 열이 나면 어때요? 저 집에서 열 났어요. 어디 보자. 정준, 이리 와봐. 어우, 뜨거운데? 경규 온난화요 아니야? 네. 안녕. 여기는 지구 유치원. 숲과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바로 꼬.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무너져요. 여기가 차서 무너져요. 산불은 나무를 태울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집까지 태워. 무너지면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불을 조심. 다시 한 번 더. 산불을 조심. 맞아요. 이건 어떤 사진이에요? 이건 어떤 사진이에요? 가로등이 켰어요. 가로등. 가로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나무가 자세히 보면은 야옹이가 보여요. 야옹이가 보여요. 지금 야옹이가 그랬는데 네. 코알라도 있어. 어, 누구야? 코알라. 어, 수인이 맞췄어요. 이 사진 중 코알라가 산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 네. 코알라는 나무에 살아요. 맞아요. 맞죠? 나무에서 어떤 풀을 먹고 자는데. 맞아요. 코알라는 나뭇잎이 밥이에요. 그럼 나뭇잎이 나무가 타니까 어떻게 돼? 거기 그냥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코알라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열 피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모든 코알라가 다 이렇게 피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 달 동안 산불이 계속 번졌어. 산불이 계속 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코알라 살 곳이 죽어요. 없어졌겠죠? 호주에서는 약 6개월 동안 산불이 지속되었대. 그 산불 때문에 코알라는 6만 마리가 다치거나 죽었고 결국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고 해. 너무 불쌍해. 그런데 산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대. 나무는 뿌리가 있죠? 네. 여러분 보세요. 나무 뿌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맞아. 숲의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게 하죠. 산세태를 막아줘요. 산세태를 막아줘요. 누구야? 호환이. 산세태를 막아줘요. 산이 무너지는 걸 산사태라고 하는데 나무가 막아주죠? 네. 네. 야. 나무 뿌리는 흙을 지탱하고 비를 흡수해줘서 산사태를 예방해줘. 만약에 나무가 사라지면 다리가 부서졌네. 네. 여름에 막 우산을 써도 비가 막 부딪힐 정도로 많이 오는 생각나요? 네. 네. 흰남노. 흰남노. 흰남노도 알아요? 흰남노도 알아요? 네. 네. 와우. 매미도 알아요. 매미도 매미. 매미. 태풍의 이름이 매미. 네. 매미 완전 세요. 유리창도 깨져요. 정말? 네. 흰남노도 유리창 깨져. 흰남노는 뭐예요? 태풍의? 이름. 태풍의 이름. 아까 신남노도 얘기했고 그런 태풍도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더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더 많이 오죠. 예. 여러분 태풍 알지? 태풍은 바다의 수증기 때문에 생기는데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태풍이 왔을 때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폭염과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사라졌고 땅에 힘이 없어져 있었어.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야. 나무는 정말 소중해. 이건 무슨 모습? 지구가 태양. 지구가 타고 있어.
왜 뜨거워지나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얘기 들었어요? 지구가 아파서 네. 온난화가 생겨요. 지구 온난화는 뭐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따뜻해진 다음에 어떻게 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쓰러져요. 다 타버렸죠? 네. 흙만 남았어. 지금 여기도 나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만 남겠죠? 네. 또 새까맣게 탄 것만 남겠죠? 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구온난화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구온난화?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다리 밑에 바다가 다 탔어요. 달랐죠?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이야, 오빈이 대단하다. 비가 안 오니까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맞아요. 땅이 가뭄이 건조해진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네. 왜 비가 안 와요? 지구 온난화. 맞아요. 비가 안 오는 것도 비가 많이 올 때도 지구 온난화. 또 비가 안 올 때도 지구 온난화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봤죠? 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몸에 열이 나면 어때요? 열이 나면 아파. 저 집에서 열 났어요. 어디 보자. 경기 이리 와봐. 어우 뜨거운데? 경기 온난화예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구 온난화라는 건 지구가 열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열 받았어 지구가. 네. 머리가 뜨거워졌어 경기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구 온난화가 안 되게 하려면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기름이 다 걸어서. 걸어서. 또 쓰레기는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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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음식을 남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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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같은 거를 막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색종이도 조금만 써야 돼요. 네. 앞에 선생님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진 거예요. 여기 숲에 들어오니까 어떻다고 그랬어? 시원하다 그랬죠? 네. 숲에 들어오니까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를 숲이 막아줘요. 막아줘요. 맞아요, 맞아요. 또 숲이 공기를 어떻게 더럽게 해요? 맑게 해요? 맑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맑게 하느냐 하면은 지구 온도를 올리는 나쁜 공기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오늘 공부 많이 했구나. 지구 온도를 올라가게 하는 나쁜 공기는 또 자동차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난로 같은 게 이제 굴 피우는 거, 난로. 그런 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숲이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나무가 먹고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산소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숲을 잘 보존해요. 나무를 사랑해야 해요. 숲을 오늘도 정말 유익했지? 다음 수업된 친구들이 직접 알려준대. 나는 아주 기대돼. 다음에도 꼭 만나자. 꼭꼭꼭이야.